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의 에드윈입니다. 오늘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고 이쁘게 집을 꾸밀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포인트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장실은 약간 요즘에 조객님들이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화장실 인테리어 이렇게 쳐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요즘에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불과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사실 600에 600 포세린은 화장실에 쓰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물 구배도 못 잡고 이거는 시공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인테리어 회사들이나 작업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600에 600은 일단 자재비 비싸고 시공비도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를 혼자서 뭐 하루에 하나를 끝내는데 300에 600짜리 타일은 하루에 끝낼 수 있다면 600에 600은 막 뭐 졸리콧도 쳐야 되고 막 뭐 에폭시로 다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진짜 화장실 하나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는 뭐 인건비 뭐 한 4푼까지 들어가는 현장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좀 가성비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300에 600도 이렇게 이쁘게 좀 꾸밀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일단은 거실 화장실이고요. 전부 다 3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벽면을 보시면 여기는 타일을 가로로 이제 안 붙이고 위로 세워서 세로로 조금 붙여주면서 높아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더 연출을 한 거고요. 가로로 붙였을 때는 조금 화장실이 조금 더 약간 좀 넓어 보인다, 길어 보인다 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베이지 톤, 약간 그레이 느낌이 섞인 베이지 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젠다이, 여기가 젠다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600에 600은 여기를 이제 졸리컷을 쳐서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300에 600은 졸리컷을 칠 수는 있지만 이게 타일의 강도도 조금 약하고 아무래도 조금 깔끔하게 마감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조 대리석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을 이렇게 올리고 상부에는 조금 포인트 타일로 약간 이렇게 좀 템바보드 형태의 타일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약간 조금 그레이 베이지 느낌이 나는 약간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타일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300에 600 타일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시면 요 300에 300짜리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질감은 있다고 조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00에 300도 색감이나 이렇게 디자인이 좀 깔끔하고 이쁜 거를 깔면 충분히 600에 600만큼의 비슷한 느낌, 그리고 비슷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조금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면대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대림이나 이 밑에 뭐 로얄이나 뭐 이런 등급을 사용을 해도 뭐 충분하겠지만 사실 금액 차이가 진짜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즘에 많이 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그리고 변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비대 일체형을 써도 좋지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비대도 한 20만원대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20만원대 구입을 해서 비대도 설치하고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사용하고 세면대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사용하고 그리고 욕조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깔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이 욕조 한번 보시면 욕조가 이 여기를 치마라고 에이프런이라고 해요. 이 에이프런, 이 치마 부분도 타일로 같이 붙여줌으로써 약간의 좀 포세린 타일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로 마감하는 게 훨씬 깔끔하니까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장도 이렇게 콘센트 매립해서 여기에 뭐 치약이나 칫솔, 뭐 거치대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아니면 면도기라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장이 낮은 거는 이제 플랩장이라고 하고 높은 거는 슬라이드장이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저희가 다 제작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낮은 거를 사용하든 높은 거를 사용하든 이 콘센트 매립의 유무가 중요한 거지 아무튼 이렇게 슬라이드장, 이렇게 높은 슬라이드장을 설치를 따로 이렇게 또 해드렸습니다.
진짜 누구도 중국산 제품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이게 아마 한 7만원, 8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무광 니켈로 된 제품 이렇게 하나 딱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건걸이, 이거 수건걸이도 무광 니켈로, 이것도 중국산인데 이게 한 2-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걸이도 무광 니켈, 수전도 무광 니켈, 이렇게 무광 니켈을 사용하면서 300에 600짜리로 가성비 있게 꾸며드린 거실 욕실입니다. 그리고 아 진짜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이 유가 있잖아요. 이게 물 빠지는 구멍을 유가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도무스 제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릴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 빼려면 요 로고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로고가 빠지거든요. 요걸 들어 올려서 예,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낀 것도 여기를 돌려서 점검을 할 수 있고,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냄새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현장은 이 도무스 제품을 사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도 똑같이 가성비 있게 조금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벽면은 이렇게 3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을 하고, 여기 벽면만 모자이크 타일이 단가가 조금 나가지만 요 포인트 솔직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만 조금 포인트 있게 모자이크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똑같이 300에 300짜리 타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 솔리드 느낌이 조금 강한 제품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포세린 타일이랑은 약간의 조금 다른 느낌의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조금 나는 화장실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휴지거리를 매립을 했는데 이것도 무광 니켈 제품으로 이렇게 똑같이 매립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부장은 이렇게 이제 플랩장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플랩장은 제작을 한 거지만 이 단점이 수납 공간이 조금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올렸을 때 이 문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랩장은 높이가 좀 낮아서 수납 공간이 조금 작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매립 부분 세트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간접 조명 넣고 이렇게 유리 플랩장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드린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화장실을 두 곳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600에 600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300에 600짜리 타일로도 충분히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 물론 가격도 포세린 타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영상 다음 영상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잘했어.